HTTP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코드의 경우에는 다른 코드보다도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와야 되잖아요. 미국까지 갔다 와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갔다 오는 중에 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봤는데 문이 잠겼을 수도 있고, 주인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 next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error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 선택적입니다. 세 번째는 complete라고 하는 또 아규먼트가 있죠. 세 가지 아규먼트가 다 선택적이고, 또세 가지 세 아규먼트가 다 function이에요. 그죠? function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function의 input이고, 얘는 output이죠. 그죠? 뭐 아규먼트라고 불러도 되고 파라미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스크라이브 펑션의 리턴 값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아규먼트 계속 사라지는군요. 첫 번째 아규먼트인 요 녀석. 요 녀석은 지금 여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로 구현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를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에러잖아요? 요 에러를 지금부터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아규먼트에 보니까 value가 response type이라는 것이 나와있죠,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next의 type이 value고, value는 response type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input 값이 response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턴되는 값은 void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리스판스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파라미터입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리턴 값은 void입니다. 이걸로 끝이죠. 여기다 이제 에러를 추가하는 것은 그냥 에러를 하면 됩니다. 에러 해서 이렇게 펑션을 정의를 하면 되죠. 방금 우리 봤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lert라고 하나 할까요? alert 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unexpected, expected error occurred. 많이 보던 말이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도 하죠. 로그에서 에러의 종류, 에러의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에러 넣어놓으면 됩니다. 에러 메시지, 에러는 어떻게 되나요? 에러는 서브스크라이브 보니까 에러는 요 에러 엔티티죠. 에러 오브젝트이고, 타입은 an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y의 어떤 형태의 에러든지 받아서 다음에 이제 void를 리턴하는데, 기본적으로 response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esponse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포맷을 맞춰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자, response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error가 있고, 그러면은 한눈에 subscribe의 list 첫 번째 argument, 두 번째 argument 혹은 parameter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첫 번째 parameter, 두 번째 parameter 딱 보기 좋게 둘다 function이잖아요. 첫 번째 parameter로 function이 가고, 두 번째 parameter로서 또 function이 subscribe 메소드에 아규먼트로 주어지게 된 거죠. 주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에러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조해서 이거랑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에러에 대한 처리 방식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바로 이어서 실제로 에러를 만들어서 그 에러를 처리하는, 그리고 에러가 진행되는 과정을, 에러에 대한 대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